홈포 라디오 선보이. 뭐, 즉흥적으로 적다 보니 내용 구성이 좀 불안정한 점 죄송하고요.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허위 또는 과장은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나 귀신을 본 경험을 원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사과드립니다. 제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서 그때 귀신은 정말 보지 못했었거든요.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지난 기억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 기억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. 때는 2008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. 평소 오토바이에 열광을 하던 저와 제 몇몇 친구들은 동네에서 열심히 가꾼 실력을 바탕으로 대구에서 유명한 오토바이, 소위 폭주라고 불리는 한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오토바이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죠. 이제 오토바이의 실력이 꽤 늘었다고 자만하던 저와 제 친구들은 동호회 선배의 이야기를 듣던 도중 안경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. 그 이야기를 듣고 안경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제 친구 두 명은 A 그리고 B로 하겠습니다. 이때 제 친구 A, B가 안경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.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A가 안경공장 우리 사촌 형이 카던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없단다 라고 했는데 그 A라는 친구가 항상 자기 사촌 형이 해봤다고 카더라 카더라 해서 별명이 카더라였기 때문에 B라는 친구는 늘 그랬듯이 마 니는 뭐 말만 하면 다 사촌 형 해봤다노 내가 TV에서 봤는데 그 영혼들 한 프로주로 같은 무속인들 있지 기절하고 다 티나오더라. 이 두 친구 녀석들은 항상 이렇게 싸우면서 지내서 저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 갑자기 A가 그럼 한번 가보자. 우리 이제 오토바이도 좀 타니까 한번 가보자. 라고 했는데 그 말에 B가 마, 그 왜 가노? 경찰 가라, 이 새끼야. 그때부터 너 쫄아서 못 간다느니 네가 가면 피자 20판 쏜다느니 유치한 말다툼 끝에 그날 밤 11시쯤에 동호회 코스를 다 돌고 집에 가려는 길에 결국 안경공장으로 갔습니다. 안경공장으로 가본 A의 사촌형의 경험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안경공장 입구에 왔는데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입구가 막혀있고 출입도 막아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난 저와 B는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안경공장이냐고 하니까 그때 친구 A가 6.25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죽임을 당한 곳이고 여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입구를 닫고 폐지를 했다고 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아직 인격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저와 제 친구들은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온 고생을 안경공장 입구에서 다 풀었습니다. 소변도 보고 돌도 던지고 정말 미친 짓을 했죠. 미친 짓으로 힘을 다 뺀 저와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가자면서 그러려는 찰나 갑자기 문 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돌 던져서 저희가 냈던 소리가 아니라 거의 폭발음 수준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들린 소리라 제 친구들과 저는 이게 뭐냐면서 깜짝 놀래서 화장실 녹화하듯이 돌을 살며시 던져보았죠.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. 잘못 들었나 하기엔 세 명 모두 똑똑히 들어서 우리들은 가까이 가서 귀를 대보았습니다. 거기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저희는 혹시 사람이 갇힌 건가 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
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저희가 너무 놀래서 다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산 전체에서 사람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. 안경공장 입구부터 나가는 길까지 경사가 급한 산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어떻게 내려온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. 정말 100% 실하고요. 아직도 그 산에서 귀가 터질 듯이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. 추가로 혹시나 저희의 생각 없는 만행으로 심기가 불편하셨던 조상님들은 손자가 애교 살포시 부렸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저희를 용서하십시오. 대한민국 만세.